안녕하세요. 저는 지난번까지 모델 1에서 모델 2로 넘어가는 과정과 또 모델 2에서 어떻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넘어갔는지를 아주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그 개념을 잡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이제 스프링 부트를 이용한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첫 번째로는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DB와의 연결 부분입니다. 실제로 현업 비즈니스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CRUD라고 하는 인서트도 하고 딜리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들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공부해 보고자 하고요. DB는 기존에 있는 것처럼 썼던 제가 모델 1, 2, 스프링 부트 가기까지 썼던 그 DB를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화면 UI도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등록하는 부분을 통해서 create C를 만들고요. CRUD니까 C를 하고 읽는 부분에서는 read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삭제하는 부분에서 딜리트를 사용하고요. 업데이트가 하나 없는데 이 부분은 이 아이디를 링크하면 이 이름과 나이를 수정할 수 있는 화면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과정은 제 생각으로는 세 과정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아주 오래된 기술인 JDBC를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JDBC 템플릿을 사용하는 방법. 이두 가지는 사실 현재 크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을 짚어보는 의미로 사용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이바티스까지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 뒤에 이제 최근에 또 각광받고 있는 JPA가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크게 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바티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한번 학습해 볼 예정입니다. 우선 오늘은 저희가 JDBC,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모델 2 스프링 부트까지 오면서 사용했던 게 JDBC인데요. 그 부분을 그냥 그대로 활용해서 간단하게 예제를 하나 만들고요. 아까 만들었던 CRUD를 만들고 이번 시간은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JDBC 템플릿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과는 다르게 지금부터는 하나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하겠다 설명을 하고 제가 어느 정도 코딩을 한 후에 다시 영상을 시작해서 보여드리고 어떻게 돼 있는지 결과를 보여드리는 과정으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보여주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보시는 분들도 크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어서 일단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과정, 그 다음에 제가 만들고 그 결과 보여드리고 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DI가 있는데요. DI는 그대로 놔두고, 왜냐면 뭐 기존에 만들었던 걸 참고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JDBC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JDBC 패키지로 JDBC, 그다음에 JDBC 템플릿 이렇게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JDBC를 하나 만들고요. 거기에 업데이트하는 뷰까지 만들어서 만들고 그 내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중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컨트롤러를 동일하게 만들었고요. 컨트롤러를 클래스를 표시하기 위해서 앞에 컨이라고 이니셜을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트, 딜리트, 리드, 업데이트라고 우리가 CRUD이기 때문에 조금 유치하지만 가독성을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아직 클래스에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무 내용도 없고요. 클래스 내용은 다시 또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서 요청이 오면은 어떤 요청이 오면 그 요청을 서비스에서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서비스에 우선 인터페이스를 만들었는데요.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즉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서비스 우리가 만드는 이 프로그램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겠구나라는 프로그램 명세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터페이스로 리드
리스트를 전체 가져오는 리드, 아이디를 넣었을 때 아이디만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생성하는 거, 수정하는 거, 삭제하는 거를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즉, 컨트롤러 하나하나가 다 여기에 연결될 것 같고요. 이 인터페이스를 실제 서비스에 구현하는 구현체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VO는 저희가 저번에 썼던 그 VO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VO라고 이것도 이니셜을 넣었고요. 여기에 getter, setter, toString 그리고 생성자를 포함하는 롬복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이 롬복이 잘 먹는지는 우측에 보면은 아웃라인에 다 표시가 됩니다. 이게 잘돼 있다면.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코딩을 입히고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작성을 하고 다시 여러분에게 다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업을 다 해봤는데요. 일단 좀두 개로 나누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서요. 제가 컨트롤러와 서비스 DAO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요. 이 시간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라클 연결하는 부분에 중점을 맞췄지만, 실제로는 이 구조도 상당히 우리가 스프링 부트,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 구조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걸로 해서 JDBC로 연결하는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는 JDBC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컴, 공통 클래스를 담고 있는 컨을 만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썼던 DB 커넥션 하는 부분을 그대로 썼고요.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서 하나만 만들고요. 여기에 리퀘스트 매핑을 원하는 리퀘스트 매핑 네 가지 CRUD를 다 집어넣었습니다. 다 집어넣었고요. DAO를 하나 만들어서 DAO도 역시 동일하게 컨트롤러가 CRUD를 하는 거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 했고요. 이 DAO를 호출하는 거는 서비스에서 호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해할 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굳이 컨트롤러에서 서비스를 거치지 않고 DAO만 있어도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즉 프로그램이 가능해지는 거죠. 전에도 설명을 제가 만들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DAO 서비스 없이도 그냥 컨트롤러만 있어도 다 프로그램은 가능하죠. 하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가지는 그 어떤 구조, 그 구조를 따라가는 게 지금 공부하는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따라간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서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만들어 본 겁니다. 컨트롤러에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만 정하는 겁니다. 피플 리스트다. 그럼 피플에 리스트를 다 가져와야 된다. 그럼 서비스에 요청하는 거죠. 피플 리스트 가져와 줘. 그럼 서비스는 피플 리스트에 가서 리드 리스트가 되겠네요. 피플 리스트에 가서 이 피플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죠. 가져오는데 또 다오에 가서 가져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비스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걸다 처리해도 돼요. 하지만 스프링 프레임워크이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만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DAO라는 패키지를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 어세스가 되겠죠, 오브젝트. DAO에서 DB만 연결하는 부분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비스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서비스는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제가 이것도 조금 억지스럽지만 만들었는데요. 넘겨오는 이 아이디가 놀이면 어떻게 할 거냐? 또이 값이 왔는데 값이 온 거에 대해서 뭔가 체크를 해야 된다면 또 여기에 어떤 로직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런 부분은 서비스에 다 담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로 호출하게 되고요.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DAO를 연결하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가 없을 경우는 서비스가 그대로 어떤 처리를 한 후에 리턴을 하게 되는 걸로 스프링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저도 공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다 보면은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책을 본다든지 어떤 사이트들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간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VO, DTO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이 상당히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VO, P3라고만 돼 있지만은요. 우리가 웹에서 뷰도 제가 JSP로 하나만 JDBC로 만들었는데요. 등록을 해서 이 값을 넘겨올 때 리퀘스트 get 파라미터 아이디로 받아오는데 이 VO를 연결해서 매핑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값들을. 그게 제가 어디에서 썼냐면 수정하는 부분에 썼거든요. 수정하는 부분. 생성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수정하는 부분 두 군데 썼는데 이렇게 모델 어트리뷰트하고 VO 클래스를 넣으면 이 클래스에 맞는 그 값들을 서로 매핑합니다. 값이 동일하다면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request.getParameter로서도 되지만 그 인자 값이 많을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사용하기를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제가 스프링 문서에서도 이 부분이 이렇게 처리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자, 여기까지 패키지 구조가 이렇게 구성된다. 아마 스프링을 조금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구조에 대해서는 익숙할 거예요. 상당히 익숙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또 들어갈 건데요. 그 부분은 차후에 공부하고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떻든지 데이터베이스 연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뷰에도 JDBC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에 리스트 전체 다 보여주는 거 하고요. 한 아이디를 선택해서 수정하는 화면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돌아가는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